오늘도가 아니라 오랜만에 다이소를 갔다 왔습니다. 가격은 딱 맞췄어. 의도한 건 아닌데 타니까 맞더라고요. 딱 맞더라. 신기했어. 이거는 집게핀 헤어피스 1,000원짜리인데 이걸 왜 샀냐. 유치원생도 아닌데 옛날엔 가발 만들 때 코스프레인 썼고요. 이번에는 무속성 인형, 우리 인형들한테 달아주려고 샀습니다. 분홍색 그라데이션, 난 파란색 그라데이션인데 연한 분홍이랑 진한 분홍, 요거는 이제 인형한테 붙여서 써서 보여드리면 되고요. 두 번째는 3,000원짜리 직사각 파우치 대형인데 에스브레더스 유? 캐릭터인 그려진 에스브레더스 유. 에스더버니. 거기에 직각 파우치예요. 이거는 물건 남을 때 쓸 건데 보조 배터리나 닌텐도 스위치 있으신 분은 게임기 같은 거 보관하다 좋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이쁘게 보관할 수 있다고 구매했습니다. 저한테 스펀지는 필요 없어서 버릴게요. 많이 왔다 두던지. 일단은 USB 이런 거 잃어버리기 쉬운 거. 저기 그 컴퓨터 쪽에 보이시죠? 저런 거 넣어놓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브러쉬 세척 패드 2,000원짜리인데 이건 더 귀여운 보라색 분홍. 예전에 갔을 때 일주일 전인가? 보라색 토끼 모양 있었는데 그거 사고 싶었는데 없더라고요. 근데 어차피 화장용이랑 브러쉬 세척할 때 이런 돌리 같은 거 있으면 좋아가지고 이거는 분용으로 산 거라 생각해보니까 품절 났어도 디자인은 상관없더라고요. 왜냐면 피부용 브러쉬면 이쁜 게 좋은데 이거는 물감 쓸 빨 때 쓰는 브러쉬로 쓸 거라 2,000원이면은 패드가 딱 좋고 이렇게 물감처럼 옛날에 물감 했던 것처럼 물 빠지지 않게 이렇게 눌렀다 줄였다 할 수 있는 게 딱 간편한 것 같아요. 보관할 땐 적고 쓸 때는 피고. 그래서 2,000원 저렴해서 5,000원이면 안 살라 했는데 저렴해서 사왔고요. 어차피 써야 되거든요. 패드 그리고 이거는 다이어리가 월간 플래너인데 플래너를 제가 안 쓰거든요. 근데 이거는 12개 12메이크니까 1월부터 12월까지 자유롭게 쓸 수 있고 기념일 같은 거 남자친구랑 데이트할 때가 아니면 특별한 제 생일이라든지 적을 때 꼭 필요할 때 쓰려고 예약 같은 거 잡으면 예약도 적어두려고 1,000원밖에 안 하는데 굉장히 스무가 있어 보여가지고 12메이드라 사왔습니다. 너무 귀엽죠? 강아지 그려진 게 너무 귀여워갖고 안 살 수가 없었어요. 또 너무 귀여워. 이건 평범해 보여도 안에 또 이렇게 되게 메모 싫어할 것 같은 사람도 잘할 수 있게끔 일러스트도 다 다른 것 같아. 지금 봤는데 그러네요. 귀여워요 너무. 이거 플래너 책상에 둘 거 1,000원짜리 하나 구매를 했고요. 아 이거 속쓰리야. 약 먹었더니 속쓰리라. 밥 먹었는데도 신문나 이거 단적처럼 이렇게 접어서 단단하게 고정시켜 쓸 수 있어. 됐다. 지금 새 거라서 잘 안 되나 봐. 1,000원짜리가 그런가? 아 배터리 부족으로 꺼졌어. 잠시만요. 이거 벌써 꺼져가지고 다음에 바라밤 탈취제인데 강아지 모양 탈취제. 이거는 햇볕에 해서 보시면 재활용도 가능하대요. 활성탄 중량 100g 차량 실내 옷장이 효과가 떨어지면 활성탄을 꺼내 햇빛에 말리면 재사용 가능하고 활성탄은 습기와 냄새 제거해준대요. 이거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옛날에 3,4천원에 산 제품 저렴해서 하나 샀고요. 옛날에 이런 거 유행했을 때 만원대에서 비싸게 팔았는데 오늘은 아주 싸게 팔길래 아 이건 대박이다. 이거 효과도 좋다. 활성탄 전 없는 걸 샀었거든요. 저렴한 거. 근데 이거는 3,000원밖에 안 하는데 활성탄도 들어있고 너무 미관적으로 귀여워서 하나 샀어요. 종류가 두 개밖에 없었어. 근데 아쉬운 거. 이런 것도 있으면 좋았을 텐데 고양이 강아지만 두 마리 남았더라고요. 다 팔린 건 아니고 꽤 있었어요. 수량이. 그리고 이거는 머리 집게 그냥 간단하게 이런 거 하나 필요해서 샀는데 끈 제거해주고 제 머리 묶을 때나 찍을 때 쓸게요. 근데 이거는 진짜 필수템이라서 샀는데 생각해보니까 건전지가 없어요. 보호필름 제거하고 액정 쪽에 습도랑 온도를 알려주는 건데요.
저희 집에 꼭 필요한 게 습도가 높아가지고. 보면은 좋은 게 스마일 표시가 적정 온도를 알려주고 그러기 때문에 습도 특히 조절할 때 딱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건조해도 쾌적할 때도 너무 건조해도 안 좋고 쾌적한 게 더 좋잖아요. 이렇게 샀는데 스탠드용으로 사용도 가능하고 벽걸이도 할 수 있어서 좋아요. 하나 사가지고 건전지 AAA 두 개 들어간다 하니까 넣고 쓰면 좋죠. 제가 살았으면 오늘 건강이 안 좋아 해쳐가지고 이거 쓰면 딱 좋을 것 같아서 샀어. 인테리어 사각형 롤루지 케이스인데 휴지를 통째로 올릴 수 있고 하나씩 뽑아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휴지심 제거하고 가운데 붙이면 된다고 하거든요. 원래 다니는 휴지를 정확하게 예쁘게 인테리어까지 해가면서 일할 때도 쉽게 쓸 수 있도록 하나 사왔는데 너무 휴대용으로도 간편하고 가볍고 좋은 재질인 것 같아요. 손도 잘 안 나고 스티커로 꾸며도 예쁠 것 같아요. 1,000원에 넣을 만 하고 다음에 또 1,000원짜리 이거는 좀 애들용 같죠. 바람개비인데 바람 많이 불고 창문에 뜯어놔서 비 올 때나 이럴 때 알 수 있도록 예쁘게 또 비 오면 기분이 안 좋잖아요. 기분 전환 삼아서 예쁘게 좀 느낌을 내고 싶어 샀는데 갖고 올 때 불편해서 따로 보냈고 원래는 이런 식으로 길게 몸통 부분 같이 있어요. 끈이라고 해야 되나? 아, 끈이라고 하면 재질이 안 맞는데. 그리고 이것도 종류가 다른 3,000원짜리 탈취제인데 흰색 모델이고요. 우리 집 강아지 닮아서 하나 샀어. 그래서 컴퓨터 쪽에 하나, 책상 쪽에 하나 이렇게 넣어가지고 새끼 제거할 때 좋으라고. 너무 귀엽죠? 그리고 이거는 브러쉬인데 피부에 모공까지도 제가 세수도 잘 안 하게 되고 화장품 잘 안 바르다 보니까 세안할 때 기분 좋게 쓰려고 5,000원짜리 사왔는데 다이소 거치고는 제일 비싼 게 5,000원이잖아요. 사실 좀 망설였는데 제가 피부에 너무 신경을 세수도 안 해가지고 피부가 불쌍해서 하나 사왔어요. 이런 식으로 문지르면 된다는데 되게 느낌이 독특하고 손에 세균이 많잖아요. 이거 세척하면서 쓰면은 피부에도 괜찮을 것 같아서 하나 사왔습니다. 저렴하지. 수지통 안에 뭐 들어가서 된다. 이거 분해 어떻게 하지? 열리면 열리나? 뚜껑 열리나? 분해를 할 줄 모르겠네. 어떡하지? 귀에서 빼는 건가 보다. 혼자도 있어. 이거 왜 구멍 뚫려있나 했던 쓰레기가 들어가서 뺐어요. 그리고 안마봉 건 사고 싶었는데 제가 원하던 디자인 다 팔려서 없더라고요. 못 사왔고. 그다음에 이거는 버블바이 벽지인데 하트 모양이고요. 한 번도 안 써봐서 아껴서 쓰려고 사왔어요. 스트레스 풀기에요. 그리고 이제 인형한테 달아줄 머리띠인데 저도 나중에 쓸 수도 있고 귀여워. 그리고 제가 먹고 싶었는데 비싸서 못 사먹었던 초콜릿인데 옛날에 엄청 많이 먹었거든요. 옛날 가서 1,000원이었는데 슈퍼 가면 막 3,000원씩 팔아. 화이트 엔젤 큐티 바코리 이거. 아, 바코리 아니었어요. 화이트 엔젤 큐티 혜택 거. 이거 초콜릿 비싸갖고 다이소 1,000원밖에 안 하게 사왔고요. 이것도 인형한테 해줄 거. 그다음에 이건 제가 할 건데 인형한테 해줘도 되고 2,000원짜리 머리 곰돌이 너무 귀여워 사왔고요. 근데 브라운 색깔 갈색도 있었는데 저는 이거의 취향이라 이거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일단 브론즈는 얼마 안 남은 거 바로 사왔죠. 스탠드. 다른 분들 먹고 싶은 거 먹는 거 보고 먹고 싶어져서 라면 사왔고 그다음에 아이셔 봉거칠. 그냥 마지막으로 키링인데 전 키링 있으면 못 참겠더라고요. 다 좋아하는데 자두 나오면 좋겠는데 안녕 자두야 서프라이즈 해피 키링이고요. 자두나 뭐 다른 애 다 나오는데 돌돌이만 안 났으면 좋겠고 민지 락버전도 너무 귀여워서 사고 싶어서 하나 샀습니다. 2,000원짜리. 그래서 이제 쓰레기는 넣어주고 정리해서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한테 하는 거 하나하나씩 다 보여드릴게요. 조금씩. 일단 오늘 여기까지 정리해야 되니까. 자두 나왔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자두가 바로 나왔어요. 이게 좀 벗겨질 것 같은 느낌이라 왜 저렴한지 알 것 같아. 2,000원밖에 안 하거든요. 아크릴이. 한쪽만 아크릴 면인 것 같고 보호필름 붙어있어요. 그래도 이 정도 금액이 혜자인 것 같고요. 보호필름 벗겨내면 아주 잘 벗겨집니다. 흠집처럼 나와있지만 입체적인 거네요. 흠집이 아니고요. 뒤에가 까지면 다 까질 것 같은 판박이 느낌이라 조금 아쉬워요. 흠집 나면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리고 해피킥을 넣으시면 이거 수저는 젤리 또 들어있겠지 했는데 아니면 별사탕이죠? 이 사람들도 질리는 거 하나 봐요. 맛은 비슷할 것 같고요. 모양인 그런가? 아니면 젤리 느낌은 아니겠죠? 그리고 자두가 지금 종류가 되게 많은데 니코더브는 자두거든요. 요거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민지 인형, 이거 기본 민지 말고 이민지랑 누룽지 이런 거 아니면 선생님 싫고 성훈이는 귀엽고 두 개 다 괜찮아. 딸기 싫고 은이 귀엽고 돌돌이는 별로고 엄마랑 아빠 안 나왔으면 좋겠고 꽃가도 조금 귀여운데 별로 모르겠고 나머지는 자두는 다 귀엽고 이렇게 노렸는데 제가 원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나름 괜찮은 자두가 나왔네요. 사실 민지가 좀 더 갖고 싶었다. 하지만 자두도 소소 괜찮아. 나쁘지 않으니 좋게 괜찮아요. 이름표 같은 게 붙어있어 자두라고. 다이소에서 2,000원 주고 샀다는 느낌이 안 나서 좋네요. 일단은 이것도 아크릴 필름도 좀 뻔뻔해줄게요. 야, 한 손으로 할래니 힘들다. 손톱에 힘. 역시 한 손은 힘들어. 조금 잠시만요. 지금 빰 자두 키링이었고 필름도 다 제거해줬어요. 제가 쓸 거예요. 그리고요 군것질 거리로 아이섀도 사왔으니까 이거는 책상통에 두고 정신 못 차리고 피곤할 때마다 하나 주워 먹겠습니다. 뭐 이거는 버리고 이것도 버릴래요. 원래는 이런 거 다 써먹는데 보관해뒀다 나중에 쓰겠지 뭐. 아, 버리지 말아야지. 이것도 필름을 떼주고요. 필름 떼면 망하는 거 아니야 했는데 아니네. 어차피 키키만 켜지면 괜찮겠지. 이것도 그냥 나중에 써야겠다. 보관해뒀다. 라면도 그냥 비상식약처럼 여기다 두고 요 아이를 컴퓨터 쪽에 둬야겠다. 그리고 배 아파. 화장실 가고 싶어. 이거는 세면바구니, 이건 책상, 얘도 책상, 이거는 창가 쪽에 꽂고, 이건 따로 보관해뒀다가 스트레스 받을 때 써야겠어. 또한 뿅. 아, 이것도 베스 바구니? 아니야. 바구니는 요것만 넣어주자. 일단 깨끗하게. 일단 창가에 뒀어요. 그 이거는 태블릿 산 건데 상자 버려야 돼. 필요 없어가지고 따로 리뷰할게요. 그리고 이거 휴지 뽑는 용인데 그림 옆에다 줄게요. 그러면 뭐요? 작품처럼 해놨어. 그리고 이거는 탈취제. 이거는 마우스 패드 같이 약간 손목 이건데 컴퓨터에다 줘서 할 일이 별로 없어. 할 일이 나중에 쓰겠죠? 일단 이렇게 하고 이거 쓰레기 다 잔뜩. 키스 가발인데요 이거 다이소에서 2,000원 정도, 1,000원, 1,000원도 샀잖아요. 포인트 가발. 귀에다가 엮어도 되고 나름 되게 귀여운 것 같아. 재질 별로 안 좋은 느낌이긴 한데 이건 3개나 들었어. 뭔가 애쉬가 좀 밋밋한 느낌이 들었었는데 얜 로비어라 별로라서 꾸며주는 걸로 샀거든요. 잘 어울리게 한번 해볼게요. 지금 마음이 급해서 대충 한 거라. 귀엽죠? 귀 한번 감아줬을 뿐인데 너무 귀엽다. 1,000원짜리라도 컬러피스 최고 굿. 맨날 이런 거 코스프레 하면서 잘 쓰지도 못하고 활용을 못했는데 노선 인형 밋밋하다 느끼는 거 하면 딱이다. 일단은 만족스럽습니다. 좋네요. 다이소 쇼핑하니까 오랜만에 피로도 좀 풀리는 것 같고 이거 이제 제 머리핀도 샀었는데 두 개 한꺼번에 다 했어요. 산 거를 구매한 거. 곰돌이 머리핀은 잘 안 찍혔더라고요. 근데 집게가 1,000원짜리라 2,000원짜리인가? 써오려는지 금방 고장 약간 난 것 같아서 한 번에 두 개 고정시키는 김에 했는데 머리가 약간 무거우면서도 좀 긴 머리라 좀 머리 엉켜 짜증났었는데 좀 편하거든요. 잘 때 빼고 자기 전에 이렇게 하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실용성이 좋다. 곰돌이는 아까 보여드린 디자인이 맞습니다. 네, 제 머리로 이렇게 찍으면 잘 안 나와서 잘 보여드리기 힘들 것 같은데 되게 예쁘고 귀여운 것 같아요. 고장나면 제가 고치면 되니까 조금 고장났어도 한 개 남아있던 거랑 잘 조여주면 되거든요, 풀린 거.
제가 잘 활용하다 쓰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이제 쓸 인형 있으면 같이 리뷰 해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자연스럽다. 귀여워. 딱 맞는데? 약간 풀렸는데도 귀여워. 피스머리 좋아. 생각해보니까 달비가 딴 건 세 개인데 얘는 두 개 들었지 했는데 분홍 달비도 잘 안 보이죠. 어두워서 배터리가 없어. 이 분홍 달비도 세 개 들어있는 게 많더라고. 하나 남는데 이렇게 돼 있으면은 그냥 번갈아 가면서 다른 피스랑 어차피 세 개니까 하나씩 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인형한테도 해줄 수 있으니까 인형 세 개 정도는 꾸며줄 수 있다. 개이득인데? 2,000원으로 누리는 세계의 행복인데? 좀 되게 마음에 든 것 같습니다. 피곤해요. 벌써 근데 약 먹어서 그런 거 벌써 좀 피곤하네. 브러쉬 세척하는 거는 뭐라 해야 되지? 기억이 안 나. 바니쉬 뒤쪽에 서랍 앞쪽 서랍에 둘게요. 그리고 세척수 같은 경우는 피부에 닿는 거라 목욕 바구니에 넣었습니다. 화면이 안 보이지만 아무튼 그래요. 오늘 아침에 온 거 치우고 좀 누워서 쉬어야 될 것 같아요. 피곤해 벌써부터. 와.